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친구.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죠? 외관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이런 애들. 네, 제이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 막 희한한 데 뚫려 있고 그렇죠? 이상하게 매달려 있고 이런 애들은 술통 수통 만들고 수통 갖고 향수통 갖고 향수통 다 갖고. 뭐, 면도기 갖고 뭐. 네, 면도기 갖고 뭐 로봇 갖고 로봇 다 제이지예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블랙홀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블랙홀 모델 기존에 저희가 했었죠. 했었는데 이제 딱 보면은 여기만 봐도 뭔가 차이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꼬다리가 있죠. 이렇게 꼬다리가 여기 꼬다리에 폴라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선택지와 그리고 패드 마이너스 10dB, 20dB가 달려 있어서 여기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요 모델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제이지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상한 세일을 하더라고요. 제이지 썸머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묶어 파는 거야? 보통 마이크를 아, 이런, 세 개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다고? 이걸 묶어서 판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겠지. 아, 하나하나 따로. 어? 밑에 묶어도 파네. 아, 파네. 이렇게 드림 번들이래. 누가 에이. 마이크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오바했네. 아! 그럴 수 있지. 개모임. 아, 다, 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이렇게 쓴다기보다 마이크 계를 해가지고 아 이거 괜찮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이거 사고 싶고 난 이거 사고 모아가지고 세 명에서 같이 사는 거지. 그치. 이게 이거 하나하나 따로 사면 500돈인데 세 개 한꺼번에 사면 200이다 그러면 뭐 할만하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왜 우리 뭐 기타 녹음 받을 때도 하나는 뭐 U87 놓고 하나는 C4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받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예 성격 다른 애들을 가지고 그치,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와 진짜 이해하기 힘든 할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녹음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 단일로 하나로 받거나 아니면 형이 말한 것처럼 풍성하게 받으려고 아예 다른 거 아니면 똑같은 애로 이제 넥바디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반값 세일을 해도 이 정도에 비싸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이 썸머 세일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뭐 저기 기름 나는 나라에서 기름값 떨어졌다고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기름값 그렇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유 가격이에요 그냥. 자, 233만원입니다 네. 가격 굉장히 비싸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모델명 나와있죠. 블랙홀 1S BH1S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블랙홀 2 BH2는 103만원 이거보다 네. 반 이하입니다. 아까 우리 그 제이지 사이트에서 직접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기본 가격이 1999, 10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값 살짝 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스펙 차이가 나고 같은 거는 그대로 쭉쭉 넘어갈 건데 다른 것만 딱 찍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똑같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고요. 여기 이 멘트도 아 여기 있지 이거 다르지 단일 지향성 멀티 패턴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는 똑같고 그냥 똑같은 얘기 블랙홀 시리즈에 대한 얘기 이것도 똑같은 얘기 이것도 같은 그쵸, 얘기 주얼리.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달라졌 네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여기 이제 그 폴라 패턴 멀티 패턴에 그죠 세 개의 멀티 패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0dB 20dB 패드 스위치 달려있는 요거가 사실 답니다. 다예요. 사실 다예요. 이게 다인데 그 밑에 세부 수치에서 살짝 차이있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약간 윙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 뭐 골든드롭 캐퍼시터 이거는 골든드롭 뭐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뭐 계속 보셔갖고 잘 아시는 걸 거고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보컬 뭐 어쿠스틱 악기 그랜드 피아노 같고 여기서 볼까요? 자, 네 여기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테크 스펙인데요. 이 테크 스펙에서 약간 당황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테크 스펙이 100만원짜리가 더 좋아요. 대체 왜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보면은 단일 지향성 있고 여기는 단일 지향성, 무지향성, 양지향성 그리고 다이어프램 보면은 얘가 듀얼 다이어프램입니다. 그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파수 응답 20에서 2만 똑같고요. 그 다음에 패드 스위치는 얘가 따로 있기 때문에 패드 스위치는 여기에만 표기되어 있고 센서티비티 앳 1kHz 이게 뭐냐면은 1kHz에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저게 이제 단위가 밀리 볼트 퍼 파스칼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얼마나 해당하는 음이 됐을 때 미리 어느 정도의 전압이 저렇게 뭐 나오는가 뭐 이런 건데 뭐 정확하게 역시나 공학적 설명은 불가능합니다만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공학도가 아니니까 알 방법이 없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냐 낮을수록 좋은 거냐만 알면 돼요. 그리고 평균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21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레이트 로드 임피던스 250원 100원 뭐 이건 그냥 임피던스 차이인 거고 최대음압 같고요.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은 비 있잖아요 SNB 이것도 SN 레이셔도 원래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더 높잖아. 노이즈 레벨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지. 얘가 더 낮고 다이나믹 레인지 클수록 좋잖아요. 얘가 더 일 크고 약간 이거 보면서 왜 얘가 더 비싼 거지? 그러니까 어째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프리퀀시 그래프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지만 3 폴라 패턴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폴라 패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건 은총 씨 폴라 패턴 안 써요. 안 쓰죠. 카드인데 하나 쓰죠. 네. 어차피 진짜로 다른 폴라 패턴을 쓰게 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듀얼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듀얼 다이어프램은 진동판이 우리 다이어프램 하나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이 싱글 다이어프램 가지고는 다른 패턴을 못 만듭니다. 폴라 패턴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이어프램을 두 개를 갖다 놓게 되면 이 두 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신호가 되게 다채롭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옴니 디렉셔널도 나오고 카디오이드도 나오고 피규어이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라 패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듀얼 다이어프램이란 얘긴데 그러면 폴라 패턴을 선택할 수 없는 마이크는 무조건 싱글 다이어프램이냐? 아닙니다. 네. 듀얼 다이어프램을 일부 단일 패턴의 그 마이크에도 사용을 하는데 그건 이제 1kHz대에서 싱글과 다르게 그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이 폴라 패턴 자체가. 근데 이게 수식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건 현 PD님이 그냥 뭐 PDF 파일 같은 거 하나를 이미지로 띄워 주실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 듀얼 다이어프램이 들어가면은 밸런스가 좀 더 좋고 공간감을 좀 더 잘 느끼게 해주고 정밀한 느낌의 프로듀싱이 가능하다. 뭐냐면 이게 단일 그 싱글 다이어프램일 때는 우리가 되게 마이크 방향 같은 거 놓을 때 엄청 주의해서 놓잖아요. 근데 그게 요렇게 놨을 땐 좋은데 요렇게만 틀어줘도 갑자기 엄청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코어가 다 사라지고 소리가 멍청해졌고 왜 그랬지?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싱글에서 가끔씩 생기는 거라면 이 듀얼 다이어프램은 공간감을 잘 재현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두 겹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내가 틀어지거나 약간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도 거기에 잘 받아준다. 어느 정도 그 안전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뭐 가격대가 듀얼 다이어프램에서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있다. 근데 그거 치고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열심히 뒤져봤으나 다른 무언가는 없고 잘 모르겠다. 네, 듀얼 다이어프램에 그냥 폴라 패턴 3개에 결국에는 그거였다. 그냥 우리가 찾아낸 것은 알 수 없는 공식뿐이었다. 그랬다. 그래서 네. 원래는 이게 저희도 처음 받아들고 아 이거랑 이거 추가됐으면 한 1.5배 됐겠네.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이었으면 150쯤 됐겠네. 그죠. 생각을 하고 봤더니 230인 거야. 그래갖고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엄청 뒤지고 다녔더니 없다.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듀얼 다이어프램이라는 것과 이 뭐 멀티폴라 패턴 패드 이거 말고는 오히려 마이크의 수치상 스펙은 그 BH2가 조금 더 좋았다. 네. 굉장히 알 수 없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됐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죠? 그냥 네. 들어보는 게 들어보는 저희 걸로. 입장에서는 제일 빠르죠.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도 또 미디엄 템포 곡을 했었어요. 타임리스로 저희가 그 블랙홀 2를 했었더라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미디엄 템포고 바라만 본다. 네. 바라만 본다. 인우 형의 기타 세션을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6월 28일 월요일자로 1위 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트 1위 곡. 네. 들어볼게요. 바로 214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프로듀싱이 간단하게 된 사운드예요. 네.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아, 요런 녹음. 네. 자, 제이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미션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아니 뭐 솔직히 말이 안 되지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체력이긴 한데 몇 배인데 몇 배인 거가 수긍이 된다 와, 완전 딱 듣는 입체감이, 순간 입체감이 아니 일사가 이렇게 평면적이라고?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사가 그 가격대에서 가장 그 나름 입체감을 잘 좋아요. 가지고 있고 아, 맞아 맞아 잘, 아. 와 갑자기 이사가 저기 그렇죠 그냥 이게 됐네 살, 그냥 그냥 완전 그냥 벽에 딱 발린 네, 느낌 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때도 블랙홀 2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짱짱한 중음이 있는 레트로 감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감성이 고스란히 잘 살아나 있고 약간의 프로듀싱이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프로듀싱이 돼 있었냐면은 기타랑 보컬이랑 많이 섞여 있어서 컴프 살짝 걸었고요 컴프도 메이크업 게인이 3dB 넘어가지 않게 진짜 약하게 걸었어요 그리고 EQ도 약간 깎고 약간 올리고 리버브 준 게 끝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왔다 갔다 듣다가 이거 지우고 왔다 갔다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JG로 출발합니다. 네.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중음이 땡땡하죠?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214가 엄청 착해 엄청 착하고 밋밋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들리고요 214가 이렇게 들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생동감 있고 짱짱한 느낌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 소스로 비교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 끄고 리버브 끄고 컴프까지 다 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214부터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뭐냐 하면 개성이 진짜 넘쳐서 이것저것 막 묻혀갖고 쓰기에는 214가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는데 제이지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엄청 개성 있는 그런 사운드가 진짜로 뭐 214하고 됐을 때 그런 임팩트 면에 있어서는 진짜로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이렇게 좀 드라이 소스를 또 딱 들으니까는 확실히 제이지가 좀 그 개성이 좀 빡세다란 빡세다는 느낌 좀 들고 우리가 저번 모델 했을 때도 조금 레트로하다 그 했던 느낌들이 빈티지한 맛이 난다 했던 게 이게 다 걷어내니까 좀 확 드러났었고 그쵸, 그쵸. 오히려 좀 이펙팅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풍성하게 들리는 예. 좋은 쪽으로 맞아요. 근데 어쨌든 드라이하게 들었을 때는 그 빈티지한 사운드는 확실히 확 드러나는 것 같네요. 일단 저기 나레이션 한번 들어볼까요? 214입니다.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드라이고요. 214 좋아.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중음의 어떤 매력이 다시 한번 이일사?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음 쪽에 뭐가 있지? 그것도 그거고 확실히 좀 입체적이긴 하네요. 맞아요. 제이지가 이건 어쩔 수가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 우리가 딱 그 봤던 듀얼 다이어프램의 어떤 그 입체감 같은 게 확실히 좀 더 네,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그 이펙팅을 하나도 안 한 소스란 말이죠. 여기도 다시 한번 이펙팅을 살려놓고 들어보겠습니다. 214.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제이지 블랙홀.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이펙팅을 해놨을 때 매력이 바리스타입니다. 더 올라오는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214가 지금 뭐 아까 같은 이야기긴 한데 좀 평면으로 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펙팅 하면 요 정도 공간 볼륨이 생기는데 제이지는 들으면 이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네. 공감 갑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맛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입체감이 더 있는 것 같네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블랙홀이 지금 저희가 제이지 마이크 했던 것 중에 제일 개성이 셉니다. 네네네. 이게 맞아요. 빈티지 67이나 이런 것들 의외로 막 이름에 빈티지 들어가고 오히려 이랬던 것들 들어보면은 걔네들은 오히려 괜찮았어. 야 뭐 범용성도 되게 좋고 좋다, 어, 기타 보컬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블랙홀이 굉장히 그게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빈티지 67 얘가 되게 처음에 들었을 때 야 이게 이렇게 뭔가 그 여기저기 다 쓰기 좋을 만큼 무난한 사운드가 나온다고 해서 놀랬고 우리 이거 얘도 그랬고 BB29 뭐 로버트 이거 M어시스트 이거 다 전부 다 우리가 듣고 나서 상당히 뭐랄까 그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생긴 건 진짜 개성 너무 세게 생겼는데 딱 잡아주는 그 어떤 기본 톤의 베이직한 톤에 되게 놀랐었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 가장 개성이 센 거는 블랙홀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튼 여러분 오늘도 느낀 게 저 저번 모델과 같이 그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개인이 살짝 올라가는 그 살짝 자글자글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성향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입체감도 확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의도를 확실히 좀 파악하시고 사셔야 실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컬 단일 소스 네. 드라이로 들을게요. 네.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 새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무슨 말인지 이제 진짜 아실 거예요. 네. 그 밑에서 약간 자글자글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 소리를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정말 확실한 거는 그 빈티지하다라는 거는 확실히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밑에 그 저음에서 그 자글자글한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고 미들이 좀 왜 우리가 그 EQ 같은 거 이제 만지면서 애들한테 사운드 설명해 줄 때도 미들이나 그 미들 로우 요거 두 개를 같이 증폭시켰을 때 그 빠스라지게 나오는 그 소리들이죠. 앞으로 네. 나오는데 근데 미들이 너무 앞으로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 옛날 소리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얘는 기본적으로 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운드를 우리가 이제 레트로한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분명히 기본 소스에서부터 잘 살아 있는데 이펙팅을 잘 거쳐서 뭐 그 커트할 부분 커트하고 뭐 부족한 부분 좀 올려주고 좀 적셔 놓으면 되게 매력 있는 사운드가 되는 그런 마이크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사운드를 제가 굳이 레퍼런스로 뭐 좀 드린다면 그 이 마이크를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마이크를 썼을 때 좀 좋은 사운드 뮤지션 좀 추천해 드린다면 브루노 메이저라는 뮤지션이랑 크리스티안 쿠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음악 들어보면 굉장히 로파이하는 음악이거든요. 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들어보면은 그냥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네,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몰아보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어떤 로파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네네네네. 그런 마이크. 어쨌든 좀 비싸요. 230만 원대에 좀 약간 그 폴라 패턴과 패드만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뭐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를 잘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233만 원 굉장히 비싼 마이크였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거의 두 배 이상 아유. 560만 원으로 갑니다. 무서워요. 뭘까요? 맨리죠 맨리. 네. 네 그렇습니다. 검증됐지만 검증된 만큼 많은 돈을 줘야 하는 브랜드. 네 그렇습니다. 네 맨리 마이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모델은 로우파이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